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점검을 해야죠. 자, 들어가시죠. 그러면 그, 네. 왜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제 나는 아니 우리가 수진자입니다. 우리가 별 경험을 다 했는데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은 이 방의 용도는요? 아, 여기는 옷방입니다. 옷방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 그러면 6명의 가족들의 옷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조금 아이들 현재 입는 옷은 위에 또 있어요. 위에도 좀 네. 있고. 예. 여기 제 옷들이 한 50% 정도. 아내가 한 30%. 예. 잠깐만요. 네. 아버님 옷이 몇 프로? 한 50% 정도. 50%?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대학생 때 입었던 옷까지 에? 살 빠지면 한번 입어보겠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버리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그 살을 쪘다 뺐다는 사람들의 악조건이 그거예요. 네. 20kg 차나이면 20kg 빠지기 전부터 네. 20kg 찐 후까지 옷이 맞아, 다 있어야 돼. 맞아. 그럼 못 버려. 저한테는 저한테 20kg는 20%밖에 안 되거든요. 아, 예. 저기 깔깔이라고 하나요? 예. 예. 아 예. 예 이거 네. 군대. 이건 몇 년 된 거예요? 군대에서 입던 거 같잖아. 그렇죠. 군대에서 입었던 옷이니까 12년 됐죠. 12년. 예. 눈치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그렇게 이유를 다 하면 네. 버릴 옷이 없어요. 그렇죠. 버릴 옷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예비를 둔 옷이 만큼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님 성향을 보면 다 그런 이유들은 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살 빠지면 입어야지. 입어야지. 그것도 생각보다 닥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큰일이네요. 지금까지는 꾸역꾸역 어떻게 해왔는데 네. 애들이 커 나오니까. 네. 맞아. 옷이 너무 옷이 커져요. 네, 네, 네. 지금 아빠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실 생각나시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이제 주로 아이들이 자기 전까지는 여기서 모든 생활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안 열리는데요? 지금 저기 위에 있는 물건들도 그렇고 곧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둘, 셋! 너무 예뻐, 어떡해. 우와! 저희 집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 와, 여기 넓었구나. 와, 어떡해. 즐기세요. 오. 따라라라. 따라라라. 너무 예뻐요. 저희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옆집이에요, 사실. 자, 들어가십니다. 세 번 가세요. 하나. 둘, 셋. 눈 뜨세요. 어떡해. 와. 진짜 좋아요. 교무실. 진짜. 와.
오,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야. 우와. 저 진짜 경우 씨. 진짜. 와. 오,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야. 우와. 어, 아이들 공간. 오. 너무 좋다. 웬일이야. 우와. 야. 와, 어떻게 이렇게 우와. 하셨어요, 진짜. 야. 이제는 옷을 다 버린 거잖아요. 네. 이 집은 이제 헐벗고 사는 거죠. 옷이 어디로 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 이 집 2층으로 올라갔나요? 2층으로도 올라갔고 어딘가도 있는데 아... 근데 진짜 여기서 진짜 칭찬할 만한 것은 네. 아버님의 옷을 진짜 많이 비워주셨어요. 네. 진짜 많이 비워주셔서 옷이 나가고 여기가 우리 가족의 서재가 됐죠. 그렇죠. 가족의 서재가 됐고 그리고 이 공간이 생겼습니다. 샴푸방 예쁘다 진짜. 와. 아니 그 많던 옷을 다 정리한 거야? 야. 어 걱정하지 마시는 게 네. 사실은 여섯 명의 옷이 여기 한 곳에 올 수는 없어요. 아, 맞아요. 네. 그 몇 명의 옷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계절용품. 그러니까 계절. 지금 우리 아이들 옷이랑 지금 현재 입는 옷보다는 너무... 다른 옷들을 조금 넣었는데 네. 옷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이제 저는 많았는데 선생님? 아니. 많았는데 아버님이 정말 많이 비워주셨거든요. 저 한 80% 이상 버린 것 같습니다. 5대1? 네, 진짜. 와. 네. 그래서 아, 이 방 하나를 옷방으로 하기에는 방이 총 세 칸밖에 없는데 옷한테 내어주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을 이제 시즌 아웃된 옷을 넣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아, 시즌 아웃된. 네. 건조대를 넣는 이유는요? 최적의 동선이 네네.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물건에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건조기가 세탁기하고 가까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거기 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는 크기였어요. 맞아. 건조기가 용량이 큰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옷이 있는 이곳으로 와서 꺼내서 바로 여기서 개어서 쓰면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미경 씨가 또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리고 다둥이를 키우잖아요. 그리고 청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진짜요? 예. 어 진짜요? 예. 아 어떡해. 이거 선생님 준비하신 거 맞죠? 네. 저희가 아. 정말요? 저희가 이걸로 선물로 드리는데 이 청소기가 앞에 보시면요. 불빛이 있습니다. 오, 아, 먼지. 강하게 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우와. 이렇게 바로 하셔서 네. 이렇게 틈새. 이런 데 먼지, 머리카락 진짜 많거든요. 오, 진짜 많은데. 요거는 우리 건우 아빠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는 거 봐서. 정리 잘하겠습니다. 주세요. 아, 저긴 또 어떤 공간으로. 이 정도도 만족하시는데 더 행복하라고 네. 하나 더. 잠깐만 여기 못 들어갔잖아요. 안 쓰시네요. 네. 여기도 거의 죽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활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 공간이 너무 좋은데요? 활용을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진짜 버린 공간이었잖아요. 쓸모없는 공간으로 만들으셨잖아요, 남편이. 아, 온 가족이 진짜. 쓸모없는 여기서 그냥 오늘 컨셉 나오는데요. 더 행복한 다둥이네. 더. 와. 하나, 둘, 셋. 짜잔. 와, 너무 멋있죠? 좋아. 아유, 자리 우와. 잡으시죠. 와. 야. 자리 잡으시죠. 비틀비틀거렸다. 같은 밤 빠지더라도 구명복 따윈처럼 I'm such a good suffer 휩쓸리지 않게 울렁울렁거렸다. 가들 밤 깨워내더라도 아, 이 공간 살렸네. 아, 여긴 자연이 너무 좋아서 자연을 활용 안 하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선생님? 왠지 커피를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커피. 아... 또 사야 되잖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냥 타가지고 오죠? 아, 요즘 갈아놓은 거 팔더라고요. 네, 갈아놓은 거 타서 네. 그냥 여기서 해서 네. 그냥 뭐 이렇게 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아빠가 참 요번에 용기를 많이 내신 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 미경 씨의 공간, 아이들의 공간까지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아내가 신청을 했다 하길래 조금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네, 좀 우리의 삶을 또 남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걱정이 있었는데 네. 너무 잘했다. 지금은? 너무 잘했다. 진짜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게 막 상상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그렸던 것들 그런 게 지금 집 안에 다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행복해요.